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 옆에 흐르는 이자르강인데요. 물이 너무 맑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유리입니다. 오늘은 우유 없이 아몬드유나 두유로 집에서 5분 안에 만드실 수 있는 초간단 비건 버터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채식 베이킹이나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고소하고 부드러운 요 비건 버터.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자세한 양은 하단 설명란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코코넛 오일인데요. 코코넛 오일 중에서도 이 강한 코코넛 향을 제거한 오일을 써주셔야 해요. 이 코코넛 오일은 버터처럼 실온에서 액체화되고 낮은 온도에서 고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버터 대체용으로 딱이에요. 저는 약 반컵 정도 분량을 녹여줄게요. 여러분은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려서 녹여주셔도 된답니다. 그럼 코코넛 오일을 녹인 후 다른 재료들을 준비할게요. 저는 무첨과 무가당 두유를 썼는데요. 아몬드유로도 사실 만들 수 있지만 두유를 넣었을 때 맛이 저는 훨씬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양효모를 조금 넣어주는데요. 뉴트리셔널 이스트라고 불리는 이 영양효모는 하단 설명란에 구하실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릴게요. 이 재료는 비타민 B12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채식하면서 치즈만 낼 때 정말 꼭꼭 필요한 고마운 재료랍니다. 식초도 한 작은술 준비해 주시고요. 영양효모에 함께 더할 강황가루를 한 꼬집 정도 준비해 주세요. 요 밝은 노란색이 버터와 비슷한 색을 내게 해줄 거예요. 여기에 소금도 한 꼬집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두유에 식초를 더해줄게요. 식초가 두유의 단백질이 응고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돌려줄 차례예요. 제일 먼저 냄새 없는 코코넛 오일을 믹서기에 더해주세요. 여기에 두유와 식초 섞어둔 것, 그리고 나머지 소금, 강황가루, 영양효모를 함께 더해줍니다. 믹서기에 10초 정도 휘리릭 돌리면 완성입니다. 다 준비된 비건 버터는요, 작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최대 한 달까지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두 큰술 정도 여기 더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잠깐 두었다가 부드러울 때 이렇게 빵에 발라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베이킹할 때 일반 버터 대신에 넣기도 해요. 다음 영상은 이 비건 버터 이용한 베이킹 요리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초간단 비건 버터 영상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더 맛있는 채식 요리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요리하는 하루 되세요.